2021년 1월 17일 1년 만에 돌아온 스타일리 시즌 특별방송 스타일리 리포트 2. 이번 방송에서는 발매일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스타일리 시즌의 신곡과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계절 시즌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루미너스, 그 계절에 맞춰서 신곡이 등장하였습니다. 노래의 이름은 세션, 봄을 테마로 만들어진 노래로 작사는 마사키 에리카, 작곡은 혼다 유키시가 담당하셨으며 본 곡은 란틱스와 일본 콜롬비아의 공동작품입니다. 가창 멤버는 아마미 하루카, 미나세 요리, 키코치 마코토, 가나 히비키, 아베나나, 우타바 안즈, 카스가 미라이, 오사키 아마나, 오사키 텐카, 이렇게 9명입니다. 앞으로 스타일리 시즌에 나오는 오리지널 악곡들은 스토리와 연동되며 부르는 멤버들하고 계절이랑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남은 멤버들이 앞으로 남은 곡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공식 MV는 아이마스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 스타일리 시즌에는 3가지 라이브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라이브, 오디션, 패스. 이것이 각 게임의 메인 플레이 스테이지며 각 스테이지마다 다른 방식의 클리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통해 회장의 하코유레라는 게이지를 올려 클리어하는 라이브, 복수의 유닛이 참가하는 방송과 이벤트에서 심사위원의 요구를 클리어하는 오디션, 라이벌 유닛과 경쟁을 해서 더 많은 열기를 끌어올린 팀이 승리를 차지하는 패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게임의 플레이 방법은 저번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마스트랑 원폴의 기능을 계승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스타일리 역시 스킬이 존재하며 다양한 스킬이 존재합니다. 스킬은 아이돌하고의 교류로 얻는 SP, 유닛 멤버들 간의 활동으로 얻는 단결 포인트로 스킬을 찍으며 성장이 가능. 스킬은 추억 드라이브, 유닛인 차지, 유닛인 카운터라는 스킬이 존재. 추억 드라이브는 연속으로 추억 어필을 할 때 참가 멤버를 늘려 싱크로 게이지의 증가량을 크게 상승시키는 스킬. 유닛인 차지는 추억을 소비하는 것으로 복수의 멤버의 유닛인 어필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킬. 유닛인 카운터는 라이벌의 유닛인 어필을 없애버리고 우리 쪽의 유닛인 어필을 발동하는 패스에서 유용한 스킬, 이렇게가 존재합니다. 스타일리스에는 오리지널 곡과 기존 본가곡, 그리고 루미너스에 참가하는 3브랜드의 유명 곡들이 다수 들어있습니다. 이 유명 곡들은 오리지널 멤버들과 함께 참가 중인 다른 브랜드의 멤버들하고 같이 콜라보 가창이 가능. 하지만 모든 아이돌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 일부 아이돌들만 콜라보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탁해 신데렐라의 경우는 신데렐라 걸즈와 밀리언 라이브의 콜라보, 전원 부르기가 아닌 나눠 부르는 이유는 이 콜라보는 이유가 있는 콜라보이기 때문. 스토리는 본 게임에 공개가 되며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1년 만에 돌아온 스타일리 특방. 발매일이 빠진 약간 부족한 느낌의 방송이었지만 안 보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쉽네요. 차라리 더 늦게 방송을 해서 발매일까지 공개했으면 좋으려만. 다음 방송 일정은 아직 조정 중에 있으며 다음 정보는 발매일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카가미 짱 말로는 올해 중반기까지가 15주년이라고 했으니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럼 다음 스타일리 정보, 후다라기가 조정이 끝나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